일지와 오지를 편 양손을 오른손 일지를 왼손 일지에 두 번 갖다 대는 동작이에요. 자, 부산. 이 부산의 부산이라는 수화는 그 한문 부산의 위에 머린 모양 부산을 나타낸 수화입니다. 자, 부산. 어렵지 않으시죠? 부산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자, 날씨라는 수화는 날, 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의 날이라는 수화와 어둡다 그리고 개다라는 수화가 합쳐져서 날씨라는 수화가 됩니다. 자, 날, 어둡다, 개다 혹은 어둡다, 밝다 합쳐서 날씨라는 수화가 되는데요. 자, 요즘 부산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자,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은 쉽지요? 자, 문장으로 제가 한번 수화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미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 조금 길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김다윤 학생이 혼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금 다은 학생이 날씨 할 때 날 너무 밑에서 조금만 하니까 자, 날씨 예, 명확하게 올려주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네, 답을 하는데요. 자, 날씨가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줬네요. 자, 날씨, 날, 어둡다, 개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줘야겠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좋다. 네, 배우셨죠? 자,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수와 거의 없으시지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좋다라는 수화는 오른손 주먹을 코에 갖다 대는 동작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이 수화를 우리 김다윤 학생이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네, 수화도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정확하게 조금 더 해가 번쩍 떠오르는 쪽 위로 올려주세요. 예, 교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위로. 예, 지금 손을 엮어서 하니까 이상하죠? 날씨가 좋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수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서울 예전에 한번 배우셨죠? 이 서울이라는 수화는 얼굴과 손가락을 사용해서 서울경을 표현하는 한문을 표현하는 수형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자 춥다. 여러분 추우면 몸이 자연히 움츠러들고 떨리시죠? 자 춥다. 춥다. 또 방위를 가리키는 북. 북쪽을 말하는 북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다. 추위.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춥습니까? 또는 춥습니까? 묻는 표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자, 여기서 춥다를 너무 춥다라고 하거나 조금 쌀쌀하다. 자, 어떻게 수화를 표현하는 강약에 따라서 굉장히 추운 날씨이다, 조금 쌀쌀하다, 약간 춥다. 이런 것들 농인의 표현에서 읽을 수 있겠죠? 자, 자세히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라는 수화를 배워보시겠습니다. 서울이라는 수화는 일지, 이지, 삼지를 편 오른손을 턱에 갖다 대는 수화다라고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나네요. 자,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자, 춥다라는 수화는요, 양손을 주먹을 치고 주먹진 온 손을 가슴 부근에서 우리 추울 때 몸을 움츠려 떠는 모양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자,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이미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자, 이 수화를 우리 김다윤 학생이 혼자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춥습니까? 네, 잘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배워볼까요? 자, 아니요. 많이 배우셨죠?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도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또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자,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배워봅니다. 네, 아니요라는 수화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쌍권총 모양, 쌍권총을 쥔 모양에서 옆으로 눕혀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개도 같이 흔들어주시면서요.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수화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자, 쉽지요? 자, 우리 김다윤 학생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춥지 않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한국 수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른쪽 어깨 위에서 오른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였다가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요즘 부산 두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에 일지로 왼 주먹에 일지 위를 두 번 두드립니다. 부산 날 두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일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올립니다. 날 어둡다 개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얼굴 앞에서 교차하였다가 활짝 벌립니다. 어둡다 개다 날씨 날, 어둡다, 개다 수화를 함께 사용합니다. 날씨 서울 오른 주먹에 1지, 2지, 3지를 벌려 펴서 끝바닥을 턱에 댑니다.